그렇죠. 박동훈 선수가 또 끝까지 따라가주면서 수비에 성공을 한 장면이었는데 정서훈 선수가 후반 마지막 시간 지금 왼쪽 측면에서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원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의 신경전이 오고 갔어요. 그렇죠. 지금 또 차용환 선수가 약간 밀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무래도 어떤 말이 오고 갔었겠죠?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잘 빼줬어요! 동점골! 창원시청! 그러나 박정혁 골키퍼 득점이 인정이 됐죠. 그래서 득점으로 인정된 네. 상황이고 박정혁 골키퍼 그리고 양주심 축구단 선수들이 얘기하는 부분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빠른 타이밍에 시작이 된 상황에서 양준모 선수의 크로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자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창원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양준모 선수가 그 당시에도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주심의 판단은 다시 차라는 얘기인가요? 아 지금은 벤치의 목소리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이는데 일단은 볼을 스톱시켜놓는 과정에서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주심이 이제 휘슬을 불면은 차게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휘슬이 불리지 않았다라는 어필을 해서 볼을 잡아놓고 있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양주 선수들이 주심에게 휘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경기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볼에서 이제 좀 물러나는 상황이었는데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의 이제 항의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득점 신호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또 주심도 골이 들어간 이후에 손짓을 박청혁 골키퍼를 비롯한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에게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플레이다라는 게 인정되는 듯 했습니다만 또 번복 같은 느낌을 약간 주면서 벤치의 목소리도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창원 벤치의 입장은 그 휘슬을 분 다음에 경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일단 주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지금 물러나는 장면이 아무래도 휘슬 불면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플레이는 네 취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양주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아 그리고 항의가 격렬해졌기 때문에 주심은 최경동 감독에게 또 경고를 전했던 모습. 자 점점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주심은 마음을 굳혔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프리킥을 처리하게 될 창원시청이고 일단은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1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장면에서 또 사실 뭐 창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프리킥이고 굉장히 또 좋은 거리이기 때문에 경기를 좀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멋있는 게 다시 만들어내면은 정말